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맘앤톡의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겸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맘앤톡은요, 그릇된 일과는 전혀 인연이 없어 보이시는 분당교당의 교도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긍정의 힘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눴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네. 다 기억하세요? 아니면 일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죠.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긍정적인 한 주 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를? 전 교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감사 기도, 감사 일기 유념하며 잘 지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신소명 교도님께서는. 예, 예. 네. 교도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그거를 딱히 기억한다기보다는 네. 항상 그랬듯이 뭐 그냥 기본적으로 긍정 마인드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 몸에 배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도님. 아, 저는 가족들한테 좀 많이 더 긍정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가능하면 뭐 다 괜찮다. 네. 뭐 됐지, 오케이. 이런 생각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매일매일이 네, 항상 긍정적이길 저도 항상 네,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맘앤톡을 위해서 김보명 교무님께서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무님.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요즘 그 평소 살던 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야, 그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별탈 없이, 네, 아무 일 없이 너무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네,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보았을 때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참지 못하고 딱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네. 많이 연습하고 나서 말을 하거든요. 연습이요? 네. 아, 이제 상상이 돼요, 뭔지. 네. 오.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하고 말을 하면 네. 이제 서로 간에 말을 나눌 때 마음에 조금 상처도 덜하고 자존심도 덜 건드리고 또 그 설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행동 동기에 대한. 네. 그리고 저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도 찾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마음을 멈춘다, 연습한다 해도 유쾌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그 불편한 마음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소명 교도님 같은 경우는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렇죠.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는 어떨까라는 그런 배려도 해주시는 거. 그렇죠? 맞죠? 맞답니다, 여러분. 네. 네. 우리 강자연 교도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편입니다. 아, 조심스럽게. 네. 네, 두 분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강현은 교도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좀 벗어나서 저도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네.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정리해서 분위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상대방도 오히려 더 색다른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분당교당 교도님들은 너무 세 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교무님. 예. 대종사님께서는 어째서 어떤 예. 이유로 남의 예. 그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며라는 의미에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예. 있다. 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직접 내가 그 사람에게 직언을 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직접 직언 안 하고 예, 소위 말해서 뒷담화 하는 거죠. 뒷담화. 예, 이제 흉보고 다니는 거죠. 네네. 남들한테. 근데
그 후자의 의미가 좀 강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남 걱정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게 그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의 그름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흉을 보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안 좋은 사람으로 각인하게 돼서 이게 좋은 업이 아니라 악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또 그 사람이 알게 되면 나 또 이렇게 나와 이게 바로 현실에서 그 이제 되질리게 되고 네. 또 모른다고 해도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인과 이치를 봤을 때 이게 악업을 짓는 거니까 네.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게 내가 습관적으로 남을 흉보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의 악습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뜻도 있는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족이라든가 같은 도반이라든가 이런 사이에서 그 사람이 이제 저러면 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그 이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네. 내가 이제 충고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면서 그걸 고쳐주고 싶은 욕심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 그 모습을 부정하면서 네. 그걸 이제 고치고 싶은 욕구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지점을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상대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대를 부정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도 흔쾌하지 않죠. 예. 그리고 왠지 이제 어떤 좋은 마음보다는 욕심이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네. 이미 심리적인 파장이 흔들리고 있죠. 근데 그대로 다 전달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족한테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감정이 실려서 말하면 잘 안 듣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욕심이 가동돼가지고 상대를 부정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하면 잘 듣던가요? 이상하게 내 말만 안 듣는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충고라는 것은 되게 잘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네. 그걸 습관적으로 바로 곧바로 막 이렇게 직언을 하는 것은 인간관계 그렇게 유용한 그 스킬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직언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고치라고 하는 것보단 내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정말 수용하고 네.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구축되어 있는가. 아. 예. 그리고 저 사람의 단점보다는 자꾸 칭찬하고 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올려주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그런데 유머러스하게 그런데 이건 이런 게 어때? 이렇게 한번 말하는 게 오히려 이제 여지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아. 예,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멘톡 법문회화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오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해라는 것은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말하죠. 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을 때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희한한 것은 오해는 한번 생기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공통점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오해하시거나 네, 그 오해가 커졌던 적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강자영 교도님부터. 네. 저는 그러니까 오빠가 있는데요. 네. 오빠가 결혼하고 부모님 댁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하게 됐어요. 몇 살? 두 살 위에 오빠인데 아, 네. 이제 올케는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이제 새언니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님 댁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저는 제가 먼저 결혼을 해서 친정으로 갈 때가 되면 항상 올케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시집살이를 한다는 표현을 저렇게 인상을 쓰고 하나라는 생각을 갈 때마다 했었어요. 오. 그
그래서 정말 말은 못하고 되게 불편했는데, 네. 그러고서 한 3년 정도 같이 살고 나갔는데, 3년 동안은 계속 그게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우연찮게 오빠네 내외하고 여행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행을 가갖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내가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네.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거는 아니지 않냐.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네. 올케가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한테 굉장히 크게 편두통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시누이가 와서 또 시댁이라서 인상을 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은 아파서 네. 편두통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몇 년 동안을 거듭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병원을 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런 얘기를 서로 하지 않았으면 정말 두고두고 계속 오해 속에서 살 뻔했었어요. 아, 그 네. 오해를 3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와, 참. 이게 사실 편두통 뭐 현대인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편두통이 있는데 그때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그렇죠. 네, 표정으로 나오니까 네. 그거는 정말 나를 싫어해서 저러나? 뭐 이런 마음. 근데 그 편두통의 원인이 네. 혹시 교도님이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그건 아니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현웅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딸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네. 다들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시기인데 도대체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너무 해맑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취업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요즘 상황이 그렇게 청년 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 네. 얘 마음은 또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제가 함부로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으려니까 여기서 막 부글부글 하는 그런 감정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직접적으로 그 일 때문에는 아니지만 다른 일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네. 그 감정이 제가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확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나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자료도 찾아보고 네. 뒤져가면서 준비하고 있다. 근데 내가 준비하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됐는데 네. 유치원 그거는 학기가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그 취업에 대한 정보가 안 올라오고 지금 구직하는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엄마가 그렇게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고 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쌓고 있었냐는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던 그런 감정이 있죠. 네. 아니 이런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뭐 학창시절대로 되돌아보면 희한하게 부모님들은 공부 계속 하다가 잠깐 쉴 때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죠, 맞죠. 네. 네. 우리 자녀분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네. 네. 싶습니다. 우리 신소명 교도님께서는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수업을 하실 때 굉장히 엄격하게, 냉철하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선생님들을 뵐 때 저분은 사적으로 학생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저분이 내 이름은 아실까? 이런 오해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수업을 받고 몇 달이 지나서 사이도 가까워지고 보면 그렇게 또 다정하고 따뜻한 선생님이 없으시고 네. 그런 경험이 떠올라요. 네. 그런 선생님들은 그 후로도 관계가 좋아서 성인이 되어서 만나면 네. 더 역시 스스럼 없이 친밀하시고 그런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신소명 교도님께서는 또 선생님 분에 대해서 네. 은사님이시죠? 네. 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교무님, 예.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네, 대산종사님께서 작은 오해가 결국 큰 오해가 되고 더 나아가 풀 수 없는 상극의 사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이 작은 오해가 큰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해라는 게 그 잘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잘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예, 예, 오해하는 게. 네. 첫째는 내가 오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오해받는 거죠. 상대가 오해하는 거죠. 아오. 근데 그 내가 오해하든 상대가 오해하든 이 오해의 내용은 이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착각하는 걸 이제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오해하는 거는 되게 이제 어떻게 해서 오해가 되냐면 첫째는 그 내가 이 사실을 보질 않고 내 생각을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을 보기 때문에. 네, 방금 이제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이제 그 올케죠. 올케 분이 이제 그 아픈 거는 네. 아니 그렇게 찡그린 거는 그 이제 자기가 이제 편두통 때문에 이렇게 찡그린 건데 네. 나는 그 사실을 본 게 아니라 아. 저기 친정살이 아니야 시댁살이가 힘든가 보다. 이건 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 같은 경우에도 그 이렇게 한가롭게 있는 거는 한가롭게 있는 게 아닌데 한가롭게 있다고 보는 건 어때요? 내 생각이죠. 사실이 아니죠. 네.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애들이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중2인데 네. 뭘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라도 좀 사줘야겠다 싶어서 네. 요즘 애들은 치킨 좋아하자고 치킨을 사들고 갔어요. 네. 근데 그 다음 이제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치킨을 사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은 치킨을 되게 싫어하는 애였어요. 아. 예. 근데 그 처음에는 내가 잘못 모르고 사갔을 수 있지만 네.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잘 알았기에 아들을 사실 그대로 보면 이게 정말 좋아서 먹는지 억지로 먹는지 좋아하는 척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내 아들인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다 주고도 사기 전에도 내 생각으로 갖다 사준 거고 사가지고 가서 이제 아이들이 먹는 걸 볼 때도 그냥 잘 먹는 걸로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지 사실 그대로 우리가 안 보게 되면 네. 이제 그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사실을 봐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을 안 보고 내 생각을 보기 때문에 많이 오해하는 것 같고요. 네. 또 남이 나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이 나를 오해하는 경우는 이거는 참 내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들어왔을 때 네.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 순간에? 서운하고 막. 서운하고 불편하고 네.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오해받는 순간에 감정이 확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순간에.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찰. 예, 마찰이 일어나고 작은 오해가 이제 더 큰 마찰 갈등이 되고 더 큰 오해가 돼버리는 거죠. 네. 나중에는 알았더라도 이걸 수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풀도 작은 새싹일 때는 뽑으면 뽑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해도 상대가 오해했을 때는 내가 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 그걸 딱 참고 그걸 좀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네. 그때 내가 이제 그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작은 오해가 큰 오해가 되죠. 그래서 남이 나를 오해했을 때는 그걸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네. 그 사람이 왜 오해를 했는지 그것도 내가 잘 생각을 해보고 그걸 어떻게든지 대화로서 잘 수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죠. 네. 그런데 예. 그러질 않고 이제 또 거기에 또 내가 대응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악한 업이 쌓이게 돼요. 네. 예. 그때 딱 대산종사님께서 한번 참아버리라고 했거든요. 한번 멈추라. 그때 멈추고 참고 이제 오해가 풀릴 시점을 기다리면서 예, 그렇게 풀어나가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교무님께서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네, 또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오해를 푸는 자신만의 방법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해가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푼다. 우리 신소명 교도님. 저는 좀 네. 기다리는 편이에요. 기다린다. 다른 날? 다른 때 네. 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거를 알겠지 하고 좀 기다려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해를 받으셨을 때의 그렇죠. 이야기네요. 네.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기다린 후에 보여주신다, 직접. 이제 네. 어느 날은 알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죠. 아, 여유가 항상 있으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자신감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교수님? 예, 그렇죠. 예, 네. 예. 우리 강정인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조금 적극적으로 오. 해명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좀 푸는 편이에요. 예. 좀 성격적으로 그런 그 불편한 관계를 조금 못 견뎌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오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 이제 뭐 그렇다고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이때는 내 생각이 이랬고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좀 대화로 푸는 편입니다. 우리 교도님께서는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해가 생겼다 하면. 네.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푸는 편이에요. 저도 자연 씨처럼 네. 그 어색한 분위기를 스스로 참기가 어려워서 네. 되도록이면 빨리 풀어버리자. 그리고 솔직한 게 최고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네. 미리 움직이고 직접적으로 사과하고 뭐 그렇게 푸는 편이죠. 네. 자, 사실 이 오해 풀기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해를 안 하고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교무님, 예. 저희가 서로 오해하지 않고 예.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일단은 오해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네. 오해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급적 안 하려면 네. 일단 내 입장에서 안 하려면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늘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차려가지고 볼 때도 온전하게 보고 들을 때도 온전하게 들으려는 그런 대중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질 않고 내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산 종사님께서 와서 그 착심 없는 가운데 신령하게 하는 게 유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착심 없는 가운데 신령하게 한다는 게 결국 이게 좀 어떤 말이냐면 생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봐라. 예, 그게 이제 그 늘 우리가 유념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둘째는 이제 이해하려는 태도를 좀 오해하려는 태도를 말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그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그 3년 동안 내가 참고 있다가 네. 나중에 이 대화를 해보니 네.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3년 가지 말고 보였을 때 편하게 내가 마음이 부담을 안 감고 네. 근데 언니 무슨 일 있어? 이상이 안 좋아 보여? 그때 편하게 내가 이야기를 했더라면 3년 동안 안 갔을 일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예, 그러잖아요. 그 따님과의 관계도 네. 그때 막 부글부글 끌 때 그때 어때요? 그 순간에 가서 이게 자기가 터놓고
부담 없이 이야기했더라면 딸도 네. 자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아빠도 그 뭔가 사주고 싶으면 아들한테 아들 나 너한테 뭐 사주고 싶은데 너 뭐 좋아해? 말하면 이렇게 그 서로 오해가 생길 계기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대화가 참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오해하는 입장에서나 받는 입장에서나 대화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대화가 편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화가 잘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 기질적으로. 근데 이제 잘 되는 사람은 좀 그냥 하면 되겠지만 네. 어려운 분은 공부 삼아서 대화를 차악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 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스킬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리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상대가 마음을 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어쩔 수 없이 소명님 하신 것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 적당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기다릴 때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네. 그 신고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고와 기도에는 묘한 게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써봤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묘하게 풀리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 신고와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네. 예,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것도 이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의 말씀처럼 이 오해라는 네. 것은 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또 충분히 대화한다면 풀지 못할 오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미덕 중에 하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말을 해버렸어요. 바로 양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양보를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양보를 잘하고 하는데 하지만 또 무한 경쟁 시대인 요즘에 들어서면서 이래서 양보하는 거를 뒤처짐 네, 혹은 또 밀려남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양보는 과연 배려와 미덕일지 아니면 뒤처짐일지 공감업 와수다에서 아름다운 양보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평소에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를 해서 나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던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물론 이미지가 좋으시지만 네, 지금보다 더 좋아졌던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우리 강현은 교도님부터 한번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일을 하는 데에서 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업무를 분담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조금 리더 역할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한테 힘든 거를 미루기보다는 네. 제가 그냥 제일 어려운 거 먼저 하고 좀 이렇게 양보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팀원들한테 같이 일해보고 싶은 팀장으로 어느 사이에 그렇게 평판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죠. 네,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우리 강정현 교도님. 저는 뭐 회사에서 일인데요. 네. 비영리법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네. 연봉 협상을 하는 때가 됐어요. 오. 근데 이제 뭐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재정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직원들 몇 명 안 되지만 총액은 정해져 있고 누군가의 월급은 올라야 되고 이제 분배를 하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양보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그거를 이제 주도하시는 분도 미리 말을 해주니까 또 저를 달리 보고 또 사실은 그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단몇 프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굉장히 많이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오래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일반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서슴없이 양보해 주시. 이것도 박수를 보내야 돼요. 네. 아, 훌륭하십니다. 우리 신소명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그 살아오면서 보면 네. 가장 많은 양보를 받은 건 부모님한테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네.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거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큰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했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그냥 저 줘라. 자식 이겨서 뭐 하겠냐. 엇나가기만 하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제가 아들한테 많은 것을 다 양보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들이 얼마 전에 중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부부한테 감사장을 써줬어요. 네, 좋은 부모가 되어줘서 고맙다. 저의 모든 기반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오히려 아들한테 많이 고마웠죠. 성공하셨네요. 네, 이번에도 박수를 보내야겠네요. 네. 자, 교무님, 예. 우리 사회에서 양보는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유가 뭘까요? 꼭 필요한 이유. 네. 그 동물의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약육강식 아닌가요? 예, 약육강식이죠.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더 줄여서 말하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예, 힘센 강자가 힘이 약한 약자를 잡아먹고 지배하는 게 동물의 세계죠. 네, 예, 맞습니다. 그게 동물의 논리예요. 네. 네,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이 법칙은 뭘까요? 그것은 양심과 도덕과 법률이죠. 그 이제 그 버스에서 네. 젊고 이제 강한 그 젊은이가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는 동물의 논리로서는 납득이 될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힘센 게다 독차지하고 갖는 게 네. 동물의 논리거든요. 그 미국의 대부호 중에 워렌 버핏이라든가 조지 소로스라든가 자신의 엄청난 그 재산들을 사회에 양보하겠다. 기부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네. 그 기부하는 것도 양보의 한 내용인데 네. 이것도 이 인간성의 논리지 동물성의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인간다운 것, 인간성이라는 것은 이게 인간성이 이제 동물성과 비교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게 양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인간은 인간성도 갖고 있지만 네. 인간도 동물인지라 동물성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과거 이 역사를 놓고 보면 과거에는 어리고 어두운 시대라고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는데 네. 아무래도 힘의 논리로 많이 이렇게 살아왔죠, 인간이. 현대도 세계가 움직인 것이나 국가의 뭐 갑질 논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보면 힘의 논리가 많이 또 작동되기도 해요. 네. 예, 이게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네. 이 사회가 좀 이렇게 우리도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에 우리가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너무 거대한 강자들 틈에 껴있잖아요. 네. 그 틈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힘의 논리로 막 하들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힘의 논리로 움직이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요. 맞습니다. 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세상에 강자는 적고 약자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의 논리로 사는 이 세상이 이제 힘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상생 네. 논리로 이게 전환이 될때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양보라는 것은 정말 인간성의 상징이고 그 인간성의 상징인 양보가 세상에 예, 유행됐을 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네. 예.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보.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양보는 굉장히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이런 분들 꼭 있을 거예요. 양보를 해요. 항상. 근데 그 이유가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보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주변에서? 우리 네, 교도님들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강현은 교도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네.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소개를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거절을 했는데 차마 몇 번 오니까 계속 거절을 못 해갖고 그렇죠. 예, 제가 보험 가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길게 봐서는 결국은 저축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네. 그때 이게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할 때는 제 의사보다는 거절을 못해서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아,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네. 많은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해서 들은 보험이 한 10몇 개 됐다가 금방 해약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네. 교도님께서는 어떤 경우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거절을 못하는 게 생각나는 게 네. 이제 교당에서 단장이나 중앙을 할 때 네. 청소년 분과장을 할 때 처음에 교무님들께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절을 하죠. 이제 네.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애들이 아직 어려요.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등등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거절을 해요. 네. 그런데 교무님들께서 권하시고 또 주위 동지들이 의견을 모아주고 그러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막상 일을 하고 보면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위에서 다 도와주는 인연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중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네. 또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기회가 되고 성장해가는 단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라고 할까요? 네. 거절은 못했지만 네. 결국은 나에게 좋았던 시간이라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강자연 교도님 어떤 경우 있으셨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강요를 당했다 그래야 되나?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언니니까, 누나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양보를 하라고 네. 그러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동생들은 또 거꾸로 그런 저를 보면서 굉장히 고마웠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네. 그것도 또 가장 맞이로서 네. 거절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자, 교무님 네. 이렇게 교도님들 말씀도 들어봤다시피 예. 거절을 하지 못해서 예.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가 예. 되는 건 그걸 좀 이용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네.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기술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 입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 네, 치사하기를 지휘하라 이렇게 하겠네요. 네. 그 이게 온전하다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네. 예, 온전치 못한 거는 건강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할 때 정신이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빨간 것은 빨갛다 그러고 네. 파란 것은 파랗다고 하는 게 온전한 거죠. 빨간 것을 파래요 하는 거는 온전치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대종사님은 동포훈장에 자리이타로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기준이 자리이타 같아요. 이게 이제 누구 하나만 이렇게 이로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로운데 저 사람이 해로운 것도 안 되고
나는 또 해로운데 저 사람만 이뤄도 안 되고. 근데 거절 못 하는 거는 나는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거절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온전한 마음이 되면 내가 해로운 걸 자각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이렇게 그 정말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부담감을 놓게 되면 아, 그런데 나는 못 하겠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가 거기서 작용하는 뭔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있을 때는 그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주게 되거든요. 네. 예, 그 지점을 잘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거절 못하는 심리를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 욕구가 상당히 강하고 예,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거절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렇게 심리의 기저 중에 가장 밑에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힘들겠죠. 예, 부처님 네. 같은 분도 그 이 외도들한테는 그 이제 비난받고 이렇게 욕도 얻어먹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 같은 분, 부처님 같은 분도 모든 분 한 사람한테 다 인정받는 건 어려운 일인데 네. 일반적으로도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그것이 욕심이지 예,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인정받을 수 없다. 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네. 예, 이 사실 좀 우리가 좀 자각을 하고 때로는 내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잖아요. 예, 내가 미움받더라도 나는 괜찮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네. 내가 정당하게 내가 생각해서 이건 무리한 요구다. 이게 부당한 부탁이다. 네. 또는 내가 정말 이건 싫다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가져야 되죠. 네. 근데 그 거절 잘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마음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이제 생활이 이제 건전해지잖아요. 거절 못해서 집안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그 담보 서주고 거절 잡혀주고 예, 그거는 건강치 못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이 건강이 망쳐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안 되겠네요 하는 것도 예, 웃으면서 하면 돼요. 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교무님의 말씀이 네, 계속 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훈훈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작은 일이지만 네, 작은 일이라도 내가 양보를 해서 네, 너무나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현웅 교도님부터. 양보를 해서 뿌듯했던 네. 경험이 그게 이게 아주 사소하고 네. 요즘 흔한 일인데 다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임 같은 거를 하면 다들 자기 스케줄은 조정이 안 된다. 자기는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크게 한번 양보를 했었거든요. 네. 제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네. 양보를 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았던 적이 있는데 네. 뭐 다른 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요즘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기억에 남네요. 네, 굉장히 뭐 작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을 또 양보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강자은 교도님. 저는 요즘에는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네. 도로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나면 길들을 많이 터주고 그러긴 하잖아요. 네. 같은 경험인데요.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좀 이렇게 긴장만 하고 말았을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먼저 이렇게 길을 텄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뒤에 차들도 같이 막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앰뷸런스가 이렇게 앞을 질러서 가는데 그걸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뿌듯했던지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교무님,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양보가 네. 필요한 순간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름다운 양보의 기술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산 종사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관대장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너그러운 사람이 그 어른이다 이 말이죠. 아까 이제 부모가 양보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세상에 양보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처님이라고 하셔요. 이게 이제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양보를 할 수 있는 거지.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양보를 못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양보 잘한 사람이 이제 내가 양보를 잘한다. 내가 마음의 어른이 많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양보를 할 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양보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이 그 책들을 보잖아요. 네. 되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양보의 스킬을 사용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권모술 쓰지 진정한 양보는 아니거든요. 네.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양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제 밝아져서요. 그러면 다 들통나요. 그렇게 장기술 쓰면은 큰 일은 못해요. 네. 진짜는 못 얻어요. 내가 큰 일을 하고 진짜를 얻으려면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우러나서. 네. 예, 두 번째는 양보하고 나서는 이게 마음에 상이 없어야 돼요. 찌끄리가 없어야 돼요. 오. 내가 양보했다. 내가 당신한테 양보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보상해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게 빌미가 돼서 서로 이렇게 뭔가 이 해로운 결과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베푼 후에는 관념과 상을 없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보한 다음에는 그 상을 그냥 이제 끝.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흔쾌하게 그냥 한 거죠. 예. 세 번째는 이제 타이밍이 적절해야 될 것 같아요. 양보할 때도 그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 해야지. 저 사람은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미리 앞질러가지고 내가 양보해 이래버리면 참 싱거워지죠. 네. 예, 그리고 너무 늦게 하면 이미 타이밍 진짜 때가 놓쳐서 이미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내가 탁 양보했을 때 고마운 상황에서 해야지 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참 아쉬운 상황에서 내가 양보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네. 이 양보의 가치도 떨어지죠. 그렇죠. 예, 정말 진심으로 필요할 때 해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 되는데 거의 이제 인터벌 끌다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죠? 튕기다가 하면 네. 그게 이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양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공식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에게 양보란 무엇일까요? 네. 교수님부터. 나에게 양보란 부메랑이다. 부메랑이다. 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 그 존중이 돌아오게 된다. 그걸 생각합니다. 예. 늘 저기 멘트가 예술이네요. 지금 계속 네,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 저는 양보란 참기름이다. 참기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타이밍 맞게 예. 적절하게 뿌려주는 양보는 예.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향기롭게 예. 해주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참기름이다. 네. 정말 구수하네요. 네. 좋습니다. 강자연 교도님. 나에게 양보란 눈덩이다. 눈덩이다. 네. 그러니까 눈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조그맣게 굴리다 보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양보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큰 것까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멋있습니다. 양보는 눈덩이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교무님께 양보란 무엇일까요? 인간성의 발현이고 본심의 발현이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 양보란 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미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무님의 말씀처럼 동포 모음과 자리 이탈을 마음에 새긴다면 양보가 꼭 필요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양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멘토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